왔어. 아, 요즘에 또 날씨가 오락가락하잖아.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엔 또 덥고 막 이래가지고 피부도 자꾸 뜨는 것 같고. 이거 저번에 좀 됐는데 산지 저번에 무슨 기획 할인한다고 해서 샀어. 클리어. 이거 퍼프 고양이 발이다. 귀엽지? 이렇게 아무튼 이따가 우리 꽃 보러 어디로 갈래? 뭐야 근데 너 머리 힘에 컸댔네? 뭐야? 잘 어울려. 너무 예쁜데? 연예인 같아. 내 주변에서 헤메코 탄 사람 처음 봐. 예쁘다. 응응. 앞머리? 앞머리. 그치. 약간 헤메코 타면 요 앞부분이 좀 무겁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앞머리도 같이 살짝 너무 시스루뱅보다는 조금 살짝 숱이 있는 것도 요즘에 좀 많이 본것 같기는 해. 길이를 길이 지금 예쁜데 안 다듬어도 될것 같은데 접히뱅으로 그래 근데 너무 잘 어울리겠다 지금 딱그 힘의 컷에 그요 옆머리랑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그래 내가 잘라줄까 물론 미용사 선생님들이 훨씬 잘하시지 근데 앞머리 정도는 나도 조금 해줄 수 있으니까. 나꽤뭐 이상한 거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고데기도 있어. 꼬리빗도 다 있고. 요거는 앞머리 자르고 너 앞에 털어줄 때 써도 되겠다 머리끈인데 가위도 잠깐만 나 가위 지금 두 개나 있네 이따 나 발표할 때 필요해가지고 자르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하는 거 있어가지고 가위를 좀 가져왔어 나 이따 발표 있잖아 그래서 고데기도 가져왔지. 머리끈에서 털이 엄청 빠지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빗도 있고 가위도 있는데 어떻게 한번 잘라드려요? 잘라줄까요? 알았어. 숱도 조금 더 내고 싶은 거야? 살짝 그 힘의 컷. 된그 머리에서 조금 끌어오면 될것 같긴 한데 내가 한번 해볼게 쭉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봐봐, 요거 잠깐 놔두고, 요거 놔둔 거를 앞으로 더잘 모아준 다음에, 이렇게 두고, 나머지 머리를 뒤로 해서 좀 묶어줄게. 지금 봐봐. 지금 숱낼때 요거를 써볼까?
지금 아까 이렇게 모아놨던 거 앞머리처럼 빗었거든? 이 정도 숱은 어때? 그걸 봐봐. 그럼 일단 얘네를 좀 자를까? 숱을 늘리는 거는 좀더 뭉툭한 가위로 해볼게.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자르니까 좀 오래 걸려도 양해 부탁드려요. 건강도 시간이지. 거기에 맞추고 일단 지금 앞머리랑 같은 길이까지 잘라볼게. 접히뱅을 하는 건 없고 다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해줬지. 이 정도면 일단 조금 숱은 낸것 같은데 길이 보지 말고 숱 어때요? 이 정도? 괜찮아? 그치, 아직 덜 잘랐어. 지금 길이랑 일단 똑같이 맞춰볼게. 조금만 더 자르고. 옆머리는 따로 그 힘의컷 된게 있으니까 안 낼게. 지금 원래 너가 가지고 있던 앞머리랑 똑같이 잘랐어. 요런 숱의 길이만 올라가는 거지. 봐봐. 요 정도 어때? 눈썹 살짝 위. 아니면 조금 더 위. 다시. 내가 살짝 끌어올리는 거야. 이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위,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볼륨을 넣었을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처음에 네가 도리도리했던 그 길이까지 자르고 고데기를 해주고 그루프 해주고 하면 아까 그 길이만큼 될것 같거든. 알겠어. 그러면 일단 첩비뱅이니까 일자로 할까? 지금 너 살짝 이렇게 라운드잖아. 라운드 살려서. 알겠어. 그러면 잘라볼게. 이제 길이 짧아진다.
아까가 위로 조금만 잡아줄게. 문방구 가위가 어때서? 내가 미용사 선생님도 아닌데 미용 가위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하지 않겠니? 요즘에 다이소에서도 팔긴 하지. 길이 봐봐 어때? 조금 길어. 거기서 이제 고데기 하면 달라질 거야. 아까 내가 보여준 내 머리끈으로 이 머리카락들 좀 털어줄게. 지금 얼굴에 너무 많아. 간지럽지. 빨리 해볼게. 안 떨어지는 것들만 몇개 조금 떼어줄게. 이런 게 잘못 해가지고 박히면 나중에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손으로 조금 떼어줄게. 그래도 예쁘긴 하던데, 오히려 힘의컷이랑 그렇게 딱 달라붙어있는 앞머리가 예쁘긴 했어. 그런 스타일로 계속 가고 싶으면 이따가 조금 더 길이를 잘라주고 고데기 해보고 마음에 들면. 그치, 그대로 하면 되지. 근데 고데기도 너가 지금 아까 그렇게 딱 달라붙는 스타일로 하고 왔어가지고 뽕을 이렇게 동그랗게 뜯는다기보다는 뿌리 쪽만 볼륨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해줄 거야. 그러면 살짝 다시 빗어. 아니, 아까 나 쓰려고 꽂아놔서 켜있어.
짧으니까 고데기 하는 게좀 뭔가 미니 고데기를 해야 될것 같아. 뜨겁지? 알겠어. 일단 앞머리만 봐봐. 지금 딱 위에 볼륨 강하게 넣고 밑에는 그렇게 강하게 안 넣어서 살짝만 만든 건데 어때? 마음에 들어? 오케이. 그럼 힘의 컷 살짝 C컬로 말아주고 뒷머리도 C컬로. 오케이. 아이, 들어해줘디. 힘의 컷 요 정도 C컬 괜찮아? 너무 세게는 안 말았어. 요 정도? 균형 잘 맞지? 이렇게 해주고. 뒷머리도 지금 잠깐만 가르마를 뒤에서 가려서 이렇게 해놓고 이쪽부터 너가 힘의 컷을 좀 많이 냈구나, 짧은 쪽을. 그러니까. 밑에 괜찮아? 위에 뿌리 볼륨 좀 해줄게. 잠깐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살려주면 될 것 같아. 자, 해볼게. 천천히 뒤통수 볼륨도 조금 이렇게. 여기는 이빨 풀지 말고 이렇게 내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식혀줄게.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자, 시컬이랑 앞머리 길이랑 숱이랑 다 괜찮아? 그럼 아, 그럴래? 내가 해줄게. 아이, 그럼요.
아, 너 오늘 뭐 사진 찍는다고 했나? 맞아, 맞아. 나랑 꽃 보고 거기 있는 걸로 사진 찍어서 프사를 바꾸겠노라고 너가 며칠 전부터 그랬었지? 약간 덜어서 수정화장. 남은 걸로만 이마도 살짝 두드려주고. 립은 좀 수정 안 해도 돼? 너랑 나랑 톤이 달라서, 근데 사실 나톤 조금 신경 많이 안 쓰고 바르긴 하거든. 좋아하는 걸로 그냥. 그러면 일단 내가 아까 전에 발랐던 거는 지금 바르고 있는 거는 요거거든. 요거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요거 위에다 얹고. 요거는 약간 요렇게 채도가 좀 낮은 컬러고, 얘는 채도가 많이 높은 컬러야. 그래서 요렇게 이거밖에 안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없어. 그거랑 매트에서 그럼 립밤은 있어. 내거 바른 거둘 중에 하나만 골라 발라도 되고. 맞아. 너는 채도 높은 것만 발라도 예쁠 것 같긴 해. 그걸로 너무 진하지 않게. 아, 그러면은 요거를, 그치, 안쪽에만 발라서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이렇게만 살짝 넣어서 해보세요. 잠깐만, 내가 여기 조그만 손가락으로 살짝 좀 매트해. 이것도 그렇게 매트 타입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매트해지긴 하더라고. 이거 립밤 여기다 나도 살짝 얹을까? 그것도 빰빰빰 하세요. 나도 얹고. 날이 따뜻해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건조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 그치? 아, 손에 너무 많이 남았어. 이런 애들은. 나는 이렇게 해서 그냥 블러셔로 얹어버리는 거지. 어차피 립밤 섞였으니까 그렇게 발색이 강하진 않을 거라서 대충 이렇게 한번 얹어주는 걸로.
이따 화장실 가서 닦을게. 아무튼 머리 마음에 드십니까? 다행이다. 립도 마음에 드십니까? 다행이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건강을 즐기러 학교에서 꽃 제일 예쁜 데가 어디지? 그치, 지금은 그쪽에만 나와있지. 철쭉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 너무 예쁘잖아, 우리 학교. 그치? 그러면 일단 너 건강 2시간이라 했지? 아, 3시간이라고? 뭐야, 널널하네. 난 없어. 난 이따 저녁에, 이따 저녁에 그 동아리 발표하는 거, 그것만 하면 돼. 모르겠네. 그거 한 5시? 뭐 그럴 거. 그거 하고 아마 저녁 회식하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진 괜찮아.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너 오전 수업 다 끝난 거잖아, 그러면. 너도 그러면 3시간 건강이면. 그러니까 빨리 꽃을 보고 맛있는 걸또 먹으러 갑시다. 건강이 긴데 맛있는 거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러면 이따가 꽃 보고 하는 걸로. 아, 이거 짐좀 챙길게. 너도 좀 챙기고 있어봐.